뒤에서 보더니 아 미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도와서 관심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회성이 좀 떨어져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누구나 여자들이 벽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러면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여자가 받아줄까? 간단한 방법은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 허현주 트레이너, 쭈쌤. 쭈쌤. 네, 요즘에 핫한 쭈쌤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인터뷰 내용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요. 연주쌤은 보면은 인스타에 좀 자극적인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노출 수위가 많죠. 네, 이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변태들도 좀 접근할 것 같고 DM 같은 거 되게 많이 올 것 같고 아, 저는 게이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 DM 다 오거든요. 아, 네. 약간 제가 게이 같은 외모잖아요. 아. 연주쌤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네, 어쩔 수 없죠. 어떤 케이스가 네. 있을까요? 케이스? 근데 이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건가? 수위가? 아 괜찮아요. 네.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정도요? 살짝 조금 설레긴 하는데 벌써 얘기할 생각하니까 네. 설렌다고 아니지 무서운데 네. 어떤 분이 이렇게 휴지를 여기다 싹싹싹 깔아놓고 거기만 이렇게 딱 뺀 다음에 네. 오 이렇게 제 사진 보고 이렇게 네. 발사 아. 아, 그 사진을 보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요. 아, 다 가려놓고? 아니, 그러니까 휴지를 깔아놓고 네. 튀실까봐 이제 아. 아, 예, 쇽쇽쇽쇽 그거를 예, 영상을 예, 예. 아 직접 본인이 막 하는 거를 예, 예 보내주셨어요. 어, 네 감사하게도 야. 얼굴은 모르는데 제가 그분의 성기는 알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 뭐 샤워하는 영상. 아 자기가? 예. 그걸 왜 보여주고 싶을까 그거를? 여튼 와. 세계 각지 각국의 아 세계적이구나. 네 예, 그럼요. 근데 저도 그런 DM 봤거든요. 저는 뭐가 있냐면 테이핑하면 완벽하대요 자기. 테이핑? 예. 아, 여기를 완벽하게 붙이면 응? 자기 여자랑 똑같대. 그래서 만나자 이런 팀이 와요 저는. 아... 옛날 페이스북 이런 거로 아... 저는 그런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은 건가? 아 모르겠어 뭐가 나은지. 뭐든 인기 많은 건 좋은데 그러니까 아예 인스타야 사실 뭐 그렇다고 쳐도 왜냐면은 그냥 허상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그쵸 가상의 인물일 수 있죠. 이제는 신마곡 딱 부엽짐이라는 곳에 연락처도 다 남겨져 있잖아요 이제. 그쵸, 그럼 여기서는 문제 없어요? 약간 인스타가 활성화 좀 되면서 네. 저를 좀 감사하게도 네.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생겨서 이제 여성분들은 제가 거리가 멀어도 약간 저 쌤이 마음에 드니까 와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는 취미가 생겼어. 내 강남에 클래스가 있어. 네. 근데 우리 집은 마곡이야. 네. 그래도 가잖아요. 아 그쵸 가죠. 내 꽃꽂이라는 클래스를 듣기 위해서. 근데 그건 거죠. 난 저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네. 같이 하는 에너지가 좋고 네. 그냥 운동이 이렇게 하니까 재밌더라 라는 걸 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 회원님들이랑은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데 남자 회원님들이 약간 저를 구경하러 와주시는 거 같아요. 아, 구경하러? 야, 구경하러. 저 사람 뭐 얼마나 아, 큰가, 아. 뭐 엉덩이가 얼마나 크나, 뭐 사진빨 아닌가, 뭐 이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진빨이어서 아, 진짜 별로? 이럴 수도 있고. 네. 최근에 좀 찾아주셨던 분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직접 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구경하러 왔구나. 네, 결국 구경하러 오셔서 얼마나 큰지. 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저랑 그럼 운동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자기는 이제 운동을 꽤나 했고, 잘한다. 그러니까 네. 너가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점지 나는 한번 볼 거다. 이러셔가지고, 그럼 그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쿼트를 하러 갔는데, 이제 스미스로 빈바도 잘 못 미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목에다 딱 꺾어서 발을 여기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견착도 이상하게 목뼈에다가? 네, 목뼈에 딱 올리시는 거 보고 네. 오 그럼 무게 한번 올려볼까 생각도 했어요. 가만히 두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나는 하체 큰 여자가 좋은데 네. 쌤이 하체가 커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를 보러 와준 건 고맙지만 선을 계속 넘으니까 저보고 스쿼트를 해보래요. 네. 뒤에서 보더니 아 미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스쿼트 하는 걸 보더니? 그래가지고 바로 걸고 뭐라고요? 이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아니 뭐 하체가 좋다.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성적인 말들 되게 많이 하셨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적도 있었고 이게 참 어려운 게 여자 트레이너는 어쨌든 몸을 노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그쵸. 정말 성희롱이나 어떤 뭔가 하지 않는 이상 딱 벽을 치기도 되게 어렵고 그쵸, 그쵸. 그걸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왔는데 설마 이러면서 벽을 칠 수도 없는 그쵸, 거고 그쵸. 네. 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선을 넘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도 들어가고 그분이 정말 근데 좋아서 관심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회성이 좀 떨어져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누구나 여자들이 벽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러면 네.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여자가 받아줄까? 그 남자가 저 처음 보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어떻게든 나는 원래 그런 남자가 아닌데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 맑으면 벽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괜찮게 받아줄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은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 잘생기고 몸 좋으면 되는데. 아, 그래요? 요새는 전화번호 묻는 것보다 인스타를 더 많이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인스타 아이디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전화번호 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팔로 일을 얻는 느낌? 아. 그래서 저도 인스타 물어보는 건 다 해줘요. 그치. 왜냐? 나 유명해지고 싶거든. 나 알려주고 싶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인스타 아이디 알려달라.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를 주고 서로 마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가볍게 일단 DM이 되겠죠? 그러면 DM을 하다가 조금 친해지면서 답장 안 할 거잖아 근데. 와.
미안해. I'm sorry. 그래도 I'm 몸 좋고 얼굴 괜찮으면 또 뒤에 답장. 제가 애초에 번호를 줬어요. 아, 번호를 주는구나. 좀 사람이 이래요. 아. 근데 남자분들도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좋잖아. 근데 솔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나랑 사람... 쓰레기야? 아니 아니 쓰레기야. 인성 본다고 하는데 인성도. 저는 인성 크게 안 봐. 어느 정도 인성도 안 봐. 얼굴이 막 너무 잘생기지 않더라도 본인이 좀 꾸미고 가꾸기만 해도. 그렇죠. 그럼요. 네, 맞아. 좀 몸도 솔직히 할 수 있잖아. 네. 이렇게 우리가 헬스 할 수 있잖아. 네. 그것도 좀 하고. 여긴 잘생겼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봐. 그것도 좀 별로잖아. 그거는 전 안 돼. 네. 그러니까. 네. 꼴에 눈이 높아? 그러니까 눈을 낮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눈을 낮출 필요 없지.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뭐. 그리고 나도 열심히 혼자 살. 그럼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한테 먼저 접근하기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어쨌든 그쵸? 남자보다는 그쵸? 남자는 일단 찔러보는데 여자들은 마음에 들어도 잘 말을 못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적극적인 편이긴 해요. 네. 그냥 들이대는구나. 그러니까 막 들이댄다기보다는 이 사람도 약간 나한테 관심 있게끔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꽤나 자주 접선이 되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 몇 번? 그냥 괜히 이제 이거 저 원판 좀 써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면서 어차피 그분도 헬창이라면 거기 올 거거든. 그리고 나도 거기 갈 거거든. 그러면서 저 이거 잠깐만 좀 써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괜히 몇 번? 이렇게 말을 거는 느낌을 조금씩 줘요. 그렇게 몇 번 자주 조금 얼굴이 트다 보면 그 사람도 좀 알아요. 그러다가 그냥 근데 오늘 어깨 하시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뭔가 안녕하세요 제가 뭐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면 안 돼.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스며들어야지. 그래서 오늘 가슴 하세요? 그러시구나 이러면서 근데 무게 몇 키세요? 저는 이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을 하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게끔 좀 터줘야 돼요. 그러다가 대화를 좀 짧게 끝내. 조금 아쉽게. 그러고 인사도 갈 때 좀 안 받아줘.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되게 미련 없다는 듯이 딱 짧게 인사. 수고하세요 이러고 오늘 가슴 화이팅. 그냥 저는 그냥 그러고 보통 가요. 수고하세요 이것도 아니구나. 수고하세요 다음에 뭐 봬요 뭐 이렇게 하지 마. 좀 길게 봐야 돼요. 인사 안 받아주는 날이 몇 개 생기면 조금 약간 신경 써요 저 여자. 저번에 나한테 인사 한번 해주고 했는데 아닌가, 오늘 원판 정리도 저 멀리서 하는 것 같고 막 도와달라고도 안 하네 막 이렇게 오늘따라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좀 자연스럽게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캐주얼하게 좀 편하게 오래 볼 수도 있고 잘 안 되더라도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아까 그때는 잘생기고 몸 좋으면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말고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이라는 코드는 꼭 맞아야 되는 것 같고 그냥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애초에 좀 얘기 나눠보고 이 사람 운동이라는 카테고리가 나랑 맞구나 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애초에 아니면 저는 아예 마음 안 써요. 그러면은 얼굴이 진짜 잘생겨 차근우야. 근데 몸이 바싹 말랐어. 안 돼. 별로야? 안 돼. 근데 여성분들이 거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동건, 원빈, 차근우 이런 얼굴보다 오히려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잘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쌤이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인기 많으신 거예요? 저요? 몸 좋고 잘생겼어. 저는 그냥 남자가 좋아하는 외모 아니에요. 제가 게이 같은가 봐요. 그 스타일이. 트랜스젠더 밭에 나가면 난리 나면 오빠 막 북쪽. 네. 그래요? 키도 나보다 크신 분들이 놀러 와라도 아니에요. 자기 일 끝나고 자기가 사겠다고. 기다려달라고. 군대에서도 마음의 편지 쓰잖아요. 네. 이발병이었거든요. 이발병 섹시하다고. 어이구. 운동하는 거 보면 설레인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는 팬티도 안 입고 반바지 입고 운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팬티를 입기 시작을 했지. 입어야지. 그 누구 지나가면서 날 쳐다보면 깜짝 놀래고. 자는데 부침번 깨우잖아요. 네. 깜짝 놀라는 거야. 자다가 누가 건드리면. 무서워. 저는 간부 이발병했단 말이에요. 네. 사단장님 머리 잘라드리고. 근데 간부들은 저를 얼굴도 안 봐요 원래. 그냥 앉아가지고 머리 자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는 네가 이발병이야? 네가 몸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훑어봐. 간부들이 날 다 알았어 그때부터. 그게 손을 그 마음의 편지 때문에. 자 오늘 허현주 트레이너 보시고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터뷰. 피랑 살이 되는 게 맞나요? 트레이너들 모시고도 운동에 관한 거 선수에 대한 얘기 물어보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유익했어요. 보시는 분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구독을 안 누르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구독하셔야죠 여러분들. 구독을 해야지 또 등장을 해주실 거니까 다음에 또 엉덩이 팁도 알려주시고 네네네. 또 재밌는 인터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